격투기 읽어주는 여자 격녀입니다. 오늘 경기는 2017년 11월에 진행되었던 엔젤스 파이팅 5회 대회 입식 무제한급 3분 3라운드 경기 우치다 노보루 선수 대 최홍만 선수의 경기를 리뷰하겠습니다. 11년 만에 재회한 최홍만 선수와 언젠가 한 번쯤은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우치다 노보루 선수는 일본의 유명 입식 격투기 대회 K1에서 활약했던 베테랑 파이터입니다. 데빌맨이라 불리며 큰 덩치에 빠른 스피드로 K1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단체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신일본 킥복싱 협회 헤비급 챔피언과 MA 킥복싱 헤비급 챔피언을 지낸 바 있는 우치다는 화끈한 타격과 날카로운 콤비네이션 공격이 주특기입니다. 이날 최홍만 선수를 상대로 화끈한 경기 보여주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과거에 테크노 골리앗은 있고 새로운 닉네임인 키다리 아저씨로 등장한 최홍만 선수는 가수 이미셸랑과 함께 멋진 퍼포먼스를 하며 5회 대회의 마지막 경기를 알리며 등장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1년 만에 국내 복귀전으로 희귀난 치병 어린이들을 돕는 취지로 AFC에 합류하게 된 최홍만 선수는 오랜만에 국내 복귀전인 만큼 화끈한 경기력으로 국내 팬들에게 보답하겠다는 출사표 던졌습니다. 이날 두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 모인 많은 취재진들과 객석을 가득 메운 격투 팬들로 뜨거운 현장 분위기가 연출되었고 이날의 경기는 여러 번의 함성 소리와 함께 화끈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 장면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뭐 나쁜 일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격투기 하나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선생을 할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제 뭐 모든 걸 걸고 엔젤스 파이팅에서 좋은 경기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한번 믿어 주십시오. 엔젤스 파이팅! 이제 1라운드가 시작되겠습니다. 최홍만과 우치다 노보루의 경기 엔젤스 파이팅 5차 대회 마지막 메인 이벤트입니다. 자 물러났고요 노보루. 자 다시 한번 계속된 터치 공격이에요. 킥 공격 올립니다. 네. 아 지금 최홍만 선수 지금 본인 파이팅 넘치고 있죠. 네. 지금 타격감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홍만이 몹니다. 둘 모두 리스크가 있죠. 자 최홍만이 네. 몰죠. 크게 오버핸드 내려봤는데 얼굴 좀 갔는데요. 라이트 꽂습니다. 최홍만. 오 지금 라이트 계속 들어갑니다. 야 최홍만 끝까지 보고 치고 있는데요. 니킥. 아 지금 화려한 롤링 킥을 한번 보여줬는데요. 네 오른손 길어서 들어오고요. 원투 들어옵니다. 아 우치는 오브로 위기예요. 자 이 상태 니킥. 네. 최홍만의 장기였는데요. 가져가 봤고요. 시작과 함께 예, 나왔던 라이트 펀치였거든요. 네, 이 펀치 허용하고 노브로 선수가 알 수 없는 미소를 계속 네. 띄우고 있었죠. 아무래도 와 이거 정말 장난 아닌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 보니까 아, 좋네요. 네, 최홍만 선수가 이 대회를 위해서 좀 준비를 좀 많이 했다고 했는데요. 자, 결국은 첫 유타가 좀 나와줘야 최홍만 선수가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좀 시간을 벌 수가 있는데요. 자 왼손 자 들어옵니다. 자 라이트 좋았고요 최홍만. 노브로 데미지가 있죠. 네. 서로 주고받았지만 노브로 데미지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중량 차이 네. 한 대 차이 있고요. 네, 최홍만 선수가 지금 네, 정면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자 계속 들어와 들어와 네. 사인 보내고 있죠. 자. 롱킥 어 왼손 좋았어요. 오! 왼손 자 다운이죠. 네. 지금 롱킥을 차고 난 이후에 방어가 되지 않았던 노보루 선수인데요. 그렇군요. 다시 라이트 최홍만. 또 다시 라이트입니다. 원투 공격 많이 얹힙니다. 네. 노보루 또 위기. 자 어퍼컷 준비하는 최홍만 선수였는데요. 네, 다시 떨어지는 노보루. 올려줬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네. 니킥 최홍만. 아킬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네. 자, 10초 사인 떨어졌고요.
마무리가 되면서 이날 경기는 최용만 선수의 큰 키와 압도적인 리치를 이용하여 우치다를 초반부터 몰아붙였고 3라운드에는 왼손 카운터를 적중시켜 한 차례 다운을 얻어내며 3라운드 접전 끝에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두 선수는 경기가 종료된 후에 뜨겁게 포옹하며 2000년대 중반 국내 격투기의 흥행을 이끈 최용만 선수와 경기를 하게 되어 영광이었다는 말을 남기면서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경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랜만에 국내 복귀전이라 부담이 컸던 최용만 선수가 성공적인 복귀를 알리면서 다시 한번 최용만 선수의 건재함을 알리게 된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의 하이라이트, 최용만 선수의 꿀밤 펀치 보시면서 저는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